자, 그러면 그 교재 내용은 23쪽이 되겠습니다. 23쪽이 되겠고 첫 번째 주제 발표는 인하대학교 고조선 연구소 연구 교수로 계신 정태만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예, 인하대학의 정태만입니다.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일본 교과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주장이 바로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자면 1877년 명치 10년 태정관 지령으로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가 아니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공시했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태정관 지령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이 마이크 타이슨입니다. 핵펀치를 시원스럽게 날렸습니다. 이 태정관 지령은 우리 쪽에서 말하자면 핵펀치, 일본에서 보면 완전히 아킬레스건입니다. 이 경위는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 심한의 현탕으로 올려야 되는가 하는 이 지리서가 발달이 되었습니다. 태정관 지령은 보통은 문장 한 줄이라든가 한 페이지지만 이거는 14개의 많은 문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주요 문서 원본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결제한 결제품이 있습니다. 일본 내무성이 상신에서 올리고 국외성 중에서 3개성, 그 다음에 최고 국가기관 태정관, 이 태정관은 말하자면 총리실입니다. 총리실. 그래서 일본 정부 기관이 총체적으로 참여해서 정책 결정을 한 것이 바로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확인하고 공시한 것입니다. 여기 논문하고 결재한 인물까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정관 지령은 같은 내용이 두 개 문서철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태정유서는 동문록 내용을 공시한 것입니다. 네, 또 태정관 지령에는 맨 오른쪽에 이 문서 제목을 새롭게 붙였습니다. 일본 해내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 영토 외로 정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는 일본 정부에서 판단하는가? 이거는 그때로부터 180년 전으로 소급해서 이 안영복 사건 때 외교 교섭 결과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정관 지령은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가 아니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공시한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원문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대응은 외무성은 철저하게 모르는 척 은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문부성도 마찬가지고요. 교과서에도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본 시마네 현에서는 거기 나오는 성 송도는 독도 아니다 하고 잡아떼는 것을 첫 번째 전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서를 평가절하하고 격하시키고, 그런데 우리 학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전략에 지금 놀아나고 있습니다. 이 부속 지도를 봐도 거기 나오는 성 송도가 독도라는 것은 명백하고, 또 부속 문서에 이렇게 설명이 아주 송도가 어떤 섬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아니라고 잡아댑니다. 왜냐하면은 태정관 지령을 인정하게 되면은 일본의 논리 전체가 거의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이 황당무계한 주장을 일본 다케시마 연구에서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미에그만 예를 들자면은 그때 서양인이 잘못 그린 지도를 보고 착각을 일으켰다. 진짜 전체적으로 보면 소가 웃을 일입니다. 이 삼류 관변학자들의 삼류 코멜입니다.
일본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지금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네, 우리 국내 학계의 실태를 보겠습니다. 우선 일본 양심적인 학자는 한일 시민의 우호를 위해서 역사가 준 훌륭한 선물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태정관 지정에 의하면은 명백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독도 가지고 싸울 일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 학계에는 행정기관 내부 문서이므로 크게 도움이 안 된다. 또 어느 재단은 아까 심호정 마사오 그 황당무계 한 주장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는 책자를 발간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태정관 지경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전시하고 있나 전시 실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무성 최종 결제한 공문서가 아닌 내무성 질의서를 대표하는 문서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또 반페이지짜리 내무성의 조선 정탐서 요거하고 똑같은 크기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군데 같으면 아예 전시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문장만 두 줄로 설명만 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핵펀치라 그랬는데 우리 손방망이로 만든 거예요. 핵펀치 이런 거를 우리 어느 재단 또 우리 학계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도 마쿠 때부터 영유권을 확립하였다 일본 교과서 이런 주장하는데 이거는 태정관 지령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때 일본 어부들은 남의 나라 땅에 몰래 들어와서 고기잡이 하는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조선 숙종 때 일본 어부들 울릉도 도의 금지령을 내리고 조선 땅을 인정한 겁니다. 이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한 것이 바로 태정관 지령입니다. 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그때 이 11명이 안영복을 비롯한 11명이 타고 가서 갔을 때 이 깃발 담보서 요게 이제 일본 자료에 그대로 나옵니다. 또 그때 간 11명의 그 지역 분포 이렇습니다만은 막 우리는 그 안영복 개인의 영웅적인 행위로만 보지만은 실제 그 인원 구성 면에서 주력 부대는 순천성 뇌헌입니다. 그때 여수 흥국사는 순천 관할에 있었고 그때 일본 어부들이 한 일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일본의 양심적인 학자 나이토 세이츠는 도적질이다. 이 도적질을 가지고 실효적 지배에 근거한 영유권 확립이라고 할 수 없다. 명쾌하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안타깝게도 2012년에 잠파하셨습니다. 그 다음 이 지도는 뭐 그때 울릉도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때 그때 지도로 뭐 근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1905년에 정당하게 시마네 연합 편입했다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태정관 지령으로부터 28년 후입니다. 그러니까 28년 전에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했는데 그보다 28년 후에 주인은 못 땅이다 이렇게 해서 편입했으니까 그것만 해도 이렇게 설명을 불공이 된 거죠. 뭐 그 조선 영토로 기록한 공문서들 너무 많습니다. 예, 요거는 조선 강원도 편에 기록하고 있는 게 최신 한국 시력 지침입니다. 일본 저기 정부 관계자가 대거 여기에 사인했습니다. 서문을 쓰는 형태로 여기에 대거 관여를 했습니다. 막 그 중에는 명성황후 씨의 사건 다음자도 있고. 그런데 한국 영토로 기록한 책에 정부 관계자가 서문을 썼으니까 일본 정부에서 독도 한국 땅을 인정한 거에 대해 시간이 없어서 건너뛰겠습니다. 그때 이 일본 어부도 독도를 조선 땅으로 알고 조선 정부에다가 물개잡이 허가 신청을 하려고 했습니다.
가까이 유사종. 그 다음에 러일전쟁 때, 요 시점이 바로 러일전쟁을 일으켜서 딱 1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같이 프랑스 신문, 영국 신문에 증거가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 했는데, 오늘 좀 복잡합니다만은, 왼쪽에 이 시점에서 빼앗은 땅은 전부 돌려주기로 했고, 그 다음에 정부 수립 때 그대로 해서 인계를 받았고, 또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하더라도 해석하면은 독도는 우리 땅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독도가 빠져있다 하는 말을 우리 국제학자나 심지어 어떤 정치가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독도 빠져있으니까 미국한테 따져야 된다. 근데 그거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초기에는 이 섬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고 또 그 청구 지도까지 만들어서 그 귀속을 아주 분명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소련 의견 대립이 있자 부의 방침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독도 같은 자잘한 섬은 열거하지 않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있던 독도가 나중에 빠졌다 이게 아닙니다. 그렇게 빠진 게 아니야 하는 거죠. 요새 화투 그림 가지고 문제 많은데 이때 냉전 체제로 미국하고 소련이 사이가 틀어져가지고 아니 파토를 내는 거다. 그래서 새로 간단하게 하자. 쉽게 말하면 보수도 복잡하게 치지 말고 투자 가지고 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두리뭉실하게 해서 그러니까 독도가 누락됐다는 표현이 잘못된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누락됐다 빠졌다 하는 것은 독도는 일본 땅이다 하는 그 첫 단추를 깨주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샌프란시스코 회의 때 미국 대표도 두리뭉실하게 했다고 말했고 물론 뭐 우리말로 두리뭉실이라는 말을 안 썼겠지만은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봐도 보시면은 전국 제도, 열도, 군도 이렇게 다 섬들의 집합체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예외적으로 세계 섬만 이름을 적은 겁니다. 왜냐하면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영국 쪽에서 그래도 좀 몇 개 섬 정도는 예시하자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요거는 제가 아마 자료에는 없을 겁니다. 이 정당하지 않은 방법에 의한 것만 우리 국내 학자들 주장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한국은 조약 서명국이 아니므로 동조약에 의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했는데 틀렸습니다. 예외적으로 21조에 한국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걸로 분명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핵심적인 거, 또 파란 요 부분을 빼버린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부분을 누락시키고 거짓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데이터 조작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사례 두 번째, 조약 발효로 독도도 조선 종전대로 시마리현 관할로 복귀되는 걸로 된다. 바꿔 틀린 건 둘째 치고 가네. 이거는 일본 우위책을 인용 표시 없이 그대로 베낀 겁니다. 그래서 베껴서 독도는 주장하는 겁니다. 제가 다 대조해 봤습니다. 또 날짜, 연도 날짜 이외에는 다 똑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일본 영역 참고도에는 독도가 일본 영역 안에 있다. 근데 우리한테 결정적으로 유리한 일본 영역 참고도 관련된 일본 국회 속기록을 우리 측에 불리한 내용으로 바꿔서 번역해서 체제를 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 아는 사람 여러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과연 이 원문에 이런 번역이 나올 수 있느냐? 다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이거는 일본 삼류 히라시 혐한 책자입니다. 우리 학자들이 이 혐한 책자를 표절해서 그러다 보니까 내용도 틀렸습니다. 이 일본 혐한 작가가 독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결국이 48개국인지 42개국인지 그것도 모르고 썼는데 그거를 우리 학자라는 사람들이 한 사람은 인용 표시를 하고 한 사람은 인용 표시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책을 썼습니다. 논문을 썼습니다. 또 이 논문이 온갖 유명 대학 학술지부터 해서 다 실렸습니다. 문제는 국토방위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 소속 연구원이 이런 일을 했고 또 혈세로 운영되는 무슨 무슨 개발원이 연구 지원을 했고 아까 무슨 역사재단 이야기했죠. 역사재단뿐만 아닙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유명대학 국제학연구소가 이런 논문을 실었습니다. 저는 이런 짓을 한 개개인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 학교의 풍토가 문제입니다. 아까 뭐 민족을 말씀하셨지만은 이런 논문을 쓰면은 그 사람은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한 학자로 이렇게 취급하는 이 풍토가 이 명적이고 암묵적입니다. 그것이 문제다 하는 겁니다. 다음 이걸 제가 국회 특위에서 발표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일본 측에 편향된 연구 논문 대람전 중에 8편이 국민 세금으로 논문이 지원해서 작성된 겁니다. 요거는 이제 일본 쪽에서 포기할 영토 범위에 독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독도는 일본 땅이다 했는데 아까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자잘한 성은 결국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빠진 겁니다. 그런데 일본 스스로 독도는 한국 땅으로 표기한 지도를 제작을 해서 샌프란시스코 조약 비준 때 썼습니다. 그게 바로 일본 능력 참고입니다. 2014년에 공개가 됐습니다. 요 지도입니다. 예, 제가 이걸 공개했을 때만은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검증해봐야 된다 하고 홍보방해하고 마지막 한데 일본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저를 욕해놓은 그 댓글 A4 용지 50페이지가 됐습니다. 그때 50페이지인데 지금 아마 100페이지 정도 됐을 겁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 일본 군관계 연구기관에서도 간접적으로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 지도를 입수했냐고. 이걸 가지고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비준했으니까 인정한 거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그때 한국 정부에서 미국한테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독도를 명시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도는 일본 땅 된 거 아니냐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때 조약 체계를 주도했고 그 후에 미 국무장관이 된 들레스가 분명하게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러스크 서한은 일본에도 알리지 않았다. 러스크 서한에서의 미국의 견해는 그저 48개 연합국 중에 1개국에 불과한 것이다. 말하자면 러스크 서한은 조약 해석의 근거가 없다고 한 것입니다. 이 러스크 서한에 대해서도 국내 학자들이 이렇게 약간 왜곡되게 번역해 놓은 게 보입니다만 다음 요거는 그러면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문헌적으로 해석해보자 하는 겁니다. 거기 나오는 조약 문장 단어 하나하나 뜻 가지고 해석을 해도 더 분명하게 독도는 우리 땅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공직 있을 때 조약 유권 해석 업무를 한 3년 정도 봤습니다. 그 감각을 되살려가지고 한 겁니다.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떠드는 거 아닙니다. 그때 연합국의 한국의 코리아에 대한 정의도 독도가 포함되고요. 또 일본 그 대장성령, 총리부령, 일본의 정의에 의하더라도 코리아에는 독도가 포함되고 또 일본의 참고도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헌적으로 해석을 해도 독도는 한국 땅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이승만 라인, 불법적인 이승만 라인으로 독도를 빼앗아갔다 했는데, 이승만 라인은 하늘에서 떨어진 거 아닙니다. 그 전부터 쭉 있던 거를 개성에서 한 겁니다. 그리고 설사 그, 예를 들면 울타리가 불법이면 그 소유권이 이웃한테 넘어갑니까? 그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 전에 있던, 그 전부터 이 공개적으로 관행된 지도는 전부 독도가 한국땅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그 후의 지도도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국제사법재판소 가야 된다 하는 건데, 요거는 예를 들면은 소송 상대방이 우리 측 자료를 다 약탈 소각에 가버렸는데, 그럼 그런 경우에도 재판하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몰랐죠. 모르고 있었는데, 광부에 공시도 안 하고, 또, 우리 쪽에 알리지도 않고, 1년 후에 뒤늦게 알았습니다. 뒤늦게 알아서 사실상 극적으로 항의를 했습니다만, 자랑해서 아시겠지만, 그때 이미 우리가 외교권도 박탈당하고, 통감부 지배를 받은 상황에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어떤 추정으로는 그때 우리 항의가 결국은 일제가 독도에 관한 자료를 다 말살시키는 그런 굿이 된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독도라는 말이 들어가는, 석도라는 말이 들어가는, 저는 일체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또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자료들을 대대적으로 약탈 소각해 갔죠. 그런데 총독부 그 압수 대상 목록 51종 가운데 5종, 물론 이제 빙산 일각입니다. 물론 미국에도 많죠. 5종이 바로 직접 지리와 관련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자료를 다 약탈 소각해 갔다, 이거는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서는 안 되는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그러면 교과서 문제 이걸 과연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될 거냐 하는 건데, 첫 번째로 핵펀치를 날려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핵펀치라고 해서 무슨 당장 주먹으로 지른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일본 사람들이 제일 떠는 게 논리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개발하시는 것을 제일 겁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이 태정관 지령으로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가 아님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공시했다는 그 사실을 상기하고 근거 없는 주장으로 더 이상 한일 우호협력 분위기를 저해하지 않게 바란다. 이렇게 정부 성명부터 이 태정관 지령 가지고 공격을 해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내부의 걸림돌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 한문의 자유를 빙자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일본 측에 편향, 아까 제가 네 개 사례 말씀을 드렸죠. 이 부정한 방법으로 일본 측에 편향된 연구 홍보 활동하는 독도 연구자, 독도 연구기관에 철퇴를 가하고, 일본 측의 자금 지원 등 연결 고리를 차단해야 됩니다. 우리 소위 배운 사람들, 일제의 노예 근성에 빠져있는 배운 사람들의 빨가벗은 모습입니다. 노예 근성에 벗어나서 결의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결코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한일 우호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분들, 그런 분들 욕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전혀 별개입니다. 다음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들어가서, 일본 교과서 관련 자료를, 보도 자료를 배부할 때 제가 만들어드린 그 다음은 요약표나 평일한 본문, 분명한 근거를 같이 이렇게 배부를 해야, 그래야 언론이 비판적인 기사를 가지실지. 지금 보면은 거의 언론은 일본 정부 대변인, 우익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 측의 왜곡된 논리가 비판 없이 유포되지 않게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두서없이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귀중한 자료를 준비하시고 발표해 주신 정태만 교수님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흥사단 독도소원부 홍동대표 나홍주입니다. 오늘 이 귀중한 분들이 아주 만석하신 이 중요한 자리에서 이 정태환 박사 아주 그 이 올바른 지적에 대해서 토론을 담당해 주셔서 영광을 생각합니다. 아까 이 주문이 토론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한 5분 정도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결승님들 그 시간을 지키겠습니다만은 이 내용 중에는 중요한 것이 있어서 혹시 좀 늘어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우선 그 정태환 박사 아니면 이제 발표하신 것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공감하면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그 정태환 박사님이 그 이 페이퍼에 보면은 여기 그 이 한국과 일본은 따옴표 왜 이걸 제가 이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은 독도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또 그 현실적으로 실효적 관할상 아무런 대한민국 영토라는 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연구를 해도 전혀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독도가 문제가 된 것은 일본이 근거 없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1952년에 주장하고 나선 데부터 지금 오늘날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일본의 그 주장이 아까 이 정태환 박사가 지적한 대로 허구 투성입니다. 그리고 신뢰성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간이 없지만은 정태환 박사가 이 한일 문제를 다루는 데서 중요한 요점을 그 페이퍼에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읽겠습니다. 따옴표. 한국과 일본은 같은 유교 문화권이다. 한자를 쓰고 인종적으로 몽골이안이다. 쌀을 주식으로 하냐 된장을 먹으며 젓가락을 쓰는 등 식생활에서도 상당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내면의 정신 세계는 확연하게 다르다. 한국은 오히려 미국이나 중국이 비슷하고 일본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이 정확 적절한 표현일지 모른다. 만일간에 같은 것에만 주목하고 다른 것은 간과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일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의 출발점이다. 다음편 답고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 오늘날 이 독도 문제 이렇게 된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석구 우화 중에 늑대와 어린양 그 케이스나 봤습니다. 아침에 어린양이 물 먹으려고 이 물가에 가니까 저 위쪽에 있는 상류에 있는 늑대가 야 여기 어른이 물 마시는데 왜 꾸정거리느냐 아 어린양이 나는 밑에 있고 늑대 선생님은 위에 있는데 어떻게 밑에서 꾸정거릴 수 있습니까? 그건 그렇고 너는 왜 작년에 나에 대해서 욕했느냐? 왜 침을 흘리면서 저는 오래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작년에 욕할 수 있습니까? 그건 그렇고 그건 내 아빠와 한가는 같은 거야 하고 트집 잡는 이야기 이게 바로 한일간의 독도 문제에 대한 그런 그 이 논란이 있는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정태환 박사님이 지적한 거 첫째,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는 일본 주장에 대한 반론. 반론에서 그랬습니다. 다음표. 1877년 대정관 지령으로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공시했다. 다음표 답표. 이렇게 반론을 했습니다. 정확합니다. 태정관이란 일본의 최고 행정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제재판의 증거론을 쓴 미국의 더워드 샌드다이프 교수가 썼습니다. 최고 국제재판에 있어서 증거는 정부 기록물이다. 또는 공공물, 조약, 법정, 정부 기록물. 그런데 태정관이 뭡니까? 일본 최고 행정기관에서 이건 한국 땅이다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무성에 복도에 죽도 타키시마 근대 울릉도였습니다. 울릉도의 입도는 즉 복도는 일본과 관계없다 이렇게 지정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최고 증거력입니다. 한국 땅이라는 최고 증거력이 바로 태정관 문서에 있습니다. 전에 태정관 문서는 한 페이지 정도 최종적인 것만 발표되었었는데
정정환 박사가 2014년에 24페이지 전체를 발굴해가지고 발표했습니다. 거기에는 지도까지 나옵니다. 독도와 울릉도 지도까지. 지금까지 감춰져 있던 걸 발표했어요. 저는 그때 그랬습니다. 이제 한일 간의 독도 문제 끝났다. 일본 최고 기관에서 이거 한국당이라고 하는 서류가 다 발견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왜 우리 학계는 조용합니까? 그리고 정태환 박사가 태정관 지령이 말하는 독도 이야기 책을 써서도 조용합니다. 일본은 아케스군을 탁 쳤는데 우리 사회가 조용해요. 그러나 아까 정태환 박사 얘기했지 일본 내에서는 요란했습니다. 이게 발굴되기 때문에 이걸로서 증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감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심한해연 1905년 심한해연 편입주장에 대한 반론 거기에서 그 지적했어요. 28년 전에 태정관 문서에서 한국당이라고 했는데 1905년에 심한해연이 독도가 일본당이라고 했느냐 이건 안 된다. 그래서 반론 적절합니다. 그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또 국제법상 예, 금발은 언제 입회됐어요? 1905년에 그러니까 태정관 지령이 아주 증거력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독도가 한국당이라는 것을 말했을 뿐만 아니고 말한 근거가 태정관이 결정한 게 아닙니다. 24페이지를 발굴한 내용을 보면 조사해 보니 이미 과거 일본 막부 정부와 당해부 조선국가를 수년간에 걸쳐서 외교적 계속 결과 아닌 걸로 결정 났으니 지도에 넣지 말라 그런 내용입니다. 즉 이것은 뭐냐면 조선국 당시에 독도 울릉도에 대한 영토 주권은 1699년 1월 일본 서울에서 완성된 것이다 하는 것을 최윤관 지령이 근거를 해서 발표한 것이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905년에 했다는 것은 소위 국제법상 황금은 지금까지 인정한 것은 200년간 인정했어요. 1699년 이걸 조선 영토가 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러일전쟁 때 1905년에 아니다 이렇게 편입한 거 이것은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은 금반응 원칙 프린스터버 이스터의 원칙이죠. 이건 무효가 되었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학계나 사회가 조용하기 때문에 일본이 참 거짓말을 하고 한 1분, 1분만에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냐? 아까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그 일본 교과서에도 그러냐고요.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2조 A에 일본이 포기할 그 이 목록에 독도가 빠져있기 때문에 독도는 일본 땅이다. 그런 건 전혀 틀린 얘기고 선발소 이외에는 일본은 코리아 독립을 인정하며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코리아에 대한 모든 권리권은 청구를 포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울릉도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말이 됩니까? 코리아의 정의가 당시에는 코리아는 조선을 얘기합니다. 이 코리아의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만 있습니까? 그 외에 4,195개의 섬이 거기에 빠져 있고 보다 중요한 것은 한반도도 빠져 있어요. 이러한 이 우스꽝스러운 조문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그러기 이런 것을 위해서 잘 적용할 수 있는 세계 규정이 있습니다. 조약보에 관한 미엔나 협약 제32조에 조약문에 사용된 용어에 주어진 의미대로 해석이 안 되고 우스꽝스러울 때는 32조에 의해서 보충적 해석 수단을 적용해서 해석해라. 그게 뭐냐? 그 조약을 체결할 당시의 그 준비 작업한 내용, 또 그 당시의 환경, 그때 그 당시에 어떻게 됐는가를 알아라. 근데 바로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조인회의 3일 전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체결을 주관했던 널레스, 존 퍼스트 널레스 미국 대표가 연설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트럼프에서 강화 조약을 어떻게 추진했고 그 환경을 어떻고 이런 내용이 있는 연설이기 때문에 바로 조약법 32조에 의한 그 이 적용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했느냐? 일본의 영토 문제가 되니까 What is the territory of Japanese sovereignty? 일본의 영토 주권은 뭐냐? 제2장이 그걸 다룬다. 2장이 그리고 일본은 6년 전에 이미 포츠담 선언 조건에 의해서 실제로 시행한 내용을 이번에 공식적으로 인준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 뭐냐? 6년 전에 스카핀 6.7에 의해서 포츠담 선언에 근거한 스카핀 6.7 연합국 최고 사령관을 지정한 그 지령문 이것에 의해서 울릉도, 제주도 아니 울릉도, 독도, 제주도 및 코리아를 일본을 주권에서 제외한다 하고 제외조치 됐어요. 6년 전에 그것을 이 평화조약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델레 장관이 얘기를 했어요. 그것에 의해서 해석을 하면은 평화조약 2조 A의 울릉도에는 6년 전에 그 일본의 주권으로부터 제외된 독도가 울릉도 속도로서 포함된 것이므로 일본이 울릉도를 포기할 때 바로 그 속도의 독도도 함께 포기되었다. 이렇게 해석이 국제법상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오늘날 독도를 일본 때문에 하는 것은 주의하십시오. 정부에서 평화조약 2조의 위반이다 하는 논문을 제가 영문으로 작년에 썼습니다. 9월달에 요 세계에 퍼지트. 근데 왜 우리 학교는 조용합니까? 2조 위반이에요. 일본이 주장하는 것은 일본도 조용하고 우리도 조용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시간이 없지만 제 말씀을 드려서 또 있지만 자꾸 이 시간이 없도록 예, 마무리해 주시죠. 네, 2조로 네. 나가야 돼요. 끝으로 한마디만 드리면 아까 정대환 박사님도 얘기했지만 이 교과서 외국에 대해서 우리가 대화 할 것이냐 교과서 외국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구체를 확인한 내정 갖는 분야가 나와서 할 수도 없어요. 할 수 없는데 그러나 우리는 길이 있어요. 뭐냐 독도는 역사적으로 우리 땅이고 우리가 치료적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즉각 정부는 독도 반바지를 착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천적적인 것이 그런 정도가 없죠. 그러니까 특히 요즘 또 선박 안전운항 문제가 되어가지고 전에는 한번 시도라도 하는데 저만 지금 그냥 돌아와 버립니다. 30% 그냥 돌아와요. 그리고 이 방파제가 되고 언제든지 성수기 1, 2천 명이 방문합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으면 어민의 집에 어민도 거기에 입주시키고 또 그 어민들이 저기서 7세대는 입주할 수 있어요. 4층에 있기 때문에 소득이 생기면 과세하고 4층이 생기면 사업권 행사해가지고 일반 국도하는 거 저 방파제를 즉각 착공하면 끝나버려요. 감사합니다. 지금 그 질문은 종합 토론 시간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토론 시간하고 답변도 지금 시간이 10분 이상 15분 경과해서 바로 2조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조 우리 남의현 강원대 사학과 교수님 준비해 주시고 또 환경대 동양사 전공이신 윤희탁 교수님께서